네, 중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인지 이번에 중국 가서 보이차 엄청 마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네, 또 보이차 강의가 있었네요. 이게 신기한 게 보이차를 마시면요 온몸에 땀이 나요. 이렇게 제가 한국에도 그 중국 차 전문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서 가서 마셔보면. 앉아있는 내내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흘렀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는 좀 비싼 차 마셨어요. 아까 비싼 보이차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조 사이즈, 아까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사이즈 하나에 100만원. 예, 그래서 마셔봤는데 맛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뒷맛이 굉장히 달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걸 또 명차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로 이제 센터에 있을 때는 대만 백차 네, 정말 물처럼 연한데 네, 계속 이렇게 물 대신 마시니까 갈증이 이렇게 해소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이렇게 음식이 대부분 다 그 기름이잖아요. 그렇게 기름이 많은데도 이렇게 아주 뚱뚱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때문이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이차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 이제 건너뛰었고 오늘이 그 퓨처셀프 다섯 번째 강의예요. 빠르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강의 준비할 시간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하루 종일 이제 센터 또 나와가지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랬고 그래서 좀 약간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네 번째죠.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억하고 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그러니까 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리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생한 목표와 단기 목표들이 측정 가능할 수 있게 관리될 때, 이런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네, 방황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 우리로 보면은 측정 가능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애터미 사업에 맞춰보면. 아무 생각 없는 분들처럼 말씀을 안 하실까요? 아무거나 말씀해보세요. 네? 측정 가능한 목표, 우리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중에 뭐가 있어요? 에이코아. 이덕우 단장님 강의 기억 안 나세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될 수 없고 개선될 수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코아가 측정 가능한 수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들께서 에이코아를 관리하시나요? 특히 에이코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비자를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세미나 초대하는 거.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안 하시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하셔 대부분. 근데 그 세 가지를 안 하시거든요. 절대 성장할 수 없죠. 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테니스를 열심히 쳤어요. 테니스를 열심히 쳐서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뭐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면은 거의 뭐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레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나가는 시합만 하면 져. 네, 1년 내내 시합 나가서 졌어요. 그래서 근데 코치가 뭐라고 그랬냐? 당신 아들은 테니스에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맨날 지고 있는데 주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테니스 아카데미로 보내서 진학을 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UTR이라는 스코어가 있대요. 유니버설 트레이닝 레이팅 그래 가지고 그 전미 그 아마추어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승부의 점수를 매겨서 16.5점이 만점.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테니스만 가지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그 점수에서 딱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3점이 모자란 거야. 대학 진학하는데. 그러니까 이 3점을 올려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목표를 세우고 나서부터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맨날 지던 애가 9번을 연속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한테 강력한 목표나 구체적인 목표는 뭐를 낸다? 힘을 내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가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차수 목표가 뭐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번 차수 목표가 뭔지 물어본다면 그걸 대답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는 그럼 어떤 숫자가 있어야 돼요? 한재수 국장님?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어떤 숫자가 있어야 돼요? 네, 없으신 거예요. 그 상위 1%의 압도적인 대화법이라는 책을 쓴 김영준 그 보험 그 컨설턴트가 있거든요. 지금 연봉 10억을 받아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ROTC를 제대하고 집을 나왔어요. 왜? 보험 영업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강남에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 성공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돼서 자기 직원들한테 물어본대요. 오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그러니까 첫 미팅 몇 명, 그 다음에 후속 미팅 몇 명, 가입 몇 명이라고 딱 입에서 나오는 애들은 정확하게 연봉이 2억, 3억씩 받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오늘 목표가 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1, 2년 안에 영업이 힘들어서 떠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이 시간에 오후에 몇 명이 만날지가 내 머릿속에 정해져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날지가. 그게 첫 번째 미팅인지 두 번째 미팅인지 그 친구의 미팅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랑 닿아 있어야 돼요? 미래에 나와 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에 나와 닿아 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확히 나와 있죠. 3점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대학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3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치다가 조금 힘들면 쫓아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 쫓아가야 되잖아요. 왜 3점을 못 받으면 대학을 진학을 못 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해야 되죠. 오후에 몇 명을 만나지 못하면, 박한길 회장님이 처음에 사업하실 때 본인도 사업자였잖아요. 차에다가 해모임 싣고 다니셨다고 그랬죠? 화장품하고. 하루에 몇 명? 하루에 몇 명 만났다고 그러셨죠? 네.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애터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김영준이라는 친구도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더라고요. 딱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인 영업이 제일 힘든 거더라고. 누나네 집에 가서 매형한테 비 오는 날 이렇게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비 맞고 가가지고 매형한테 설명하고 첫 영업이었던 거죠. 영업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정신없이 두서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누나가 밥 먹으라는데 눈물이 흘러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차 안에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고서 결심했다고 그러죠. 내가 반드시 이걸로 성공하겠다고. 가족을 가입시켰기 때문에. 내 가족을 가입시켰기 때문에 난 반드시 이걸로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매번 그 사람은 우리 일마감, 우리 주마감, 월마감 이러잖아요. 그 친구는요, 시간 마감을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내가 뭘 마감했는지를 시간 마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영업을 그렇게 성장을 해서 한 달에 3,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됐는데, 예, 보통 애터미에서 그렇게 성공하면 우린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도 했는데, 예, 다른 GA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팀 모두를 다
스카우트 해가면서 자기는 딸랑 또 하나가 남은 거. 혼자 남으면서 70만 원 소득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애터미는 어때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그 정도 성공을 이루면 지켜지잖아요. 뭐 왜 해외로 나가고 저 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데까지 전자리 돼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조직이 두 번 날아갔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살아온 결과와 이력이 남아서 그 친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봉 10억을 어떻게 받느냐. 현대홈쇼핑의 보험 영업 부분 대표이사로 발탁이 돼요. 네, 거기 가서 더 많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예, 영업사원들을 데리고, 예, 현대홈쇼핑 보험 영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은 사실은 헛된 노력이 없는 거죠. 인정만 받는다면 그 노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예, 내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가열차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행이 된다면 누군가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오죠. 과거의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A사 영업을 경험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요, 다른 부분에서도 성공했어요. 그거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근데 그거를 어영부영 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애터미 하나로만 볼,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을 이걸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 나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툴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의 나로 나아가기 위한. 인생도 그렇다.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숲에다가 사람들을 풀어놓고 일직선으로 가기만 한다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다 숲 안에서 원방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니까. 우리도 측정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면 방향 없이, 예, 아침에 일어나면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게 뭘 할까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또 뭘 할까요? 오늘 뭐 하지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예. 원을 그리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에이코아를 오늘 매일 실천하겠다라고 하면 뭐부터 할까요? 여기에 내 인생 목표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딱 열어놓고, 그 전에 사실은 그 전날 끝나 있어야죠, 계획은.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영상 시청하기, 책 읽기. 그럼 기본적으로 아침에 한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거부터 끝내놓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겠죠. 제품 내용은 아침에 뭐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래의 나를, 이게 왜 지어졌지? 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을수록 더 수월한 미래가 될 수 있다. 이 친구가 유토 호리고메라는 2010년에 이제 11살 스케이트 보드를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스케이트 보드 보면 일본이 갑자기 급부상을 했어요. 그죠? 금메달도 따고 올림픽에서. 그 전에 스케이트 보드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었어요? 미국 아니면 유럽이었거든요. 스키 부분은 유럽이고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쪽은 미국 쪽이 강했죠. 근데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승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연아가 태어난 거죠. 이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의 국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5살에 미국 스케이트보드에 참가하고 17살 때 스케이트보드에 전념하기 위해서 17살이라는 나이에 가족을 다 두고 혼자서 미국에 와요. 왜? 미국이 스케이트보드의 본고장이니까. 그리고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시합을 해보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기술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기술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상태로 하면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적인 기술을 완벽하게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하나의 그 왜 올림픽에 보면 왜 기술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배우는 걸 다 마스터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기간 동안이 자그마치 4년이나 걸려요. 작지 않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공이든지 이런 노력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 4년 말, 그리고 2019년에
X게임이라는 그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2020년에 딱 출전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대회가 연기돼서 2021년에 도쿄올림픽에서 그것도 자기 고향에서 일본 자기 고향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거는 기술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자기가 그걸 마스터 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불모지, 스키 불모지 국가에서도 뭐가 태어나요? 네, 금메달이 태어나는 거죠. 사실 일본이 금메달 딴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던 때였거든요. 여기 보면 프로처럼 배워라. 그래야 예술가처럼 그것을 배울 수 있다. 저 이거를 제가 유럽여행 갔을 때 느꼈어요. 제가 스위스를 이정혜 본부장하고 올해 한 10여 년 전인가? 예, 보름 동안 스위스를 돌아다녔거든요. 기차 타고. 그때 스위스 박물관에 갔는데 국립박물관에 제가 입을 쩍 벌렸어요. 그 거대한 그 국립박물관에 전시장 몇 여러 개가 피카소 그림 하나로만 한 사람 그림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만에 한 사람 그림으로만 전시장이 다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림들이죠.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피카소 우리 알고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상하게 그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생각했던 게, 야, 저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리겠는데 왜 저걸 저렇게 비싸게 막 몇천억씩 저렇게 주고 경매에 오고 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국립박물관에 가서 보고 놀란 게 정문화 있죠. 이런 사과, 꽃 이런 정문화를 피카소가 그렸더라고요. 사진하고 똑같아요. 여기 피카소가 한 얘기예요. 프로처럼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예술가처럼 그거를 깨부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술가의 경지에 다다르면 내가 전달해, 내가 설득해, 심지어는 내가 오늘 몇 명 만나는 게 그냥 완전히 기계처럼 예술가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거보다 더 큰 경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미래의 나를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아까 제목이죠.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에이코아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에이코아 기록하시는 분. 저희 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이코아를 100일 동안 지금 102일째 올리고 있거든요. 그냥 관리 단톡방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아니, 에이코아를 봐야 스폰서도 알아요. 이분이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에이코아를 써야 내가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사업에 성장될 요소를 하나도 안 하는데 사업 애텀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에이코아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사업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쓰실 거예요? 네. 정말? 네. 네, 믿습니다. 네.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바비 피셔를 찾아서. 이 어린아이가 그 체스 선수예요. 체스를 두거든요. 체스 신동으로 소문났네요. 세계대회에서 13세 땐가 14세 땐가 전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요. 그니까 이 당시에 이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예요. 이제 이름이 조시 웨이스킨인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전 세계 탑이 올라갔어요. 인생 살면서 세 가지 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초년 출세. 어려서 출세하면 인생에 큰 이제 더 큰 절망이 온다라는 뜻으로 초년 출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년 상처. 세 번째 노년 무전. 그 세 가지 약재라고 하거든요, 인생에. 근데 초년 출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언론들도 달려들고 막 특히 이제 부모도 이제 가족도 막 돈을 벌고 명성이 생기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겼겠죠. 요즘 그 골프 선수 누구처럼. 네.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만둬버려요. 체스를. 체스계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놀랄만한 사실은 10년 뒤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세요? 10년 뒤에
전 세계 태극권 대회에서 우승해요. 전 세계 태극권 대회에서. 그냥 동네 태극권 대회가 아니고 전 세계 태극권 대회에서. 그리고 그 어렵다는, 무술 중에 제일 어렵다는 주짓수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10년 만에. 그 친구가 성공한 방법이에요. 미래가 나의 실패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지금 작은 성공을 해놓고 기뻐하지 않고 큰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브라질에 넘어가서 주짓수를 배우고 태극권을 배울 때 다 자기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하고만 했어요. 연습을. 아무도 그 사람하고는 시합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그 사람하고는 연습을 안 하려고 그래. 왜? 하기만 하면 몸이 다치는데. 처음에는 무슨 자기가 짐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매일 다쳐서 집에 돌아왔대요. 아무도 그 사람들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만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 이후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거예요. 우승하는 법을 아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익숙한 일에 사람들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활용하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일을 해요. 지금. 네. 놀라운 이것도 성공의 법칙이죠. 이게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패자라는 얘기랑 맞닿아 있는 얘기죠. 왜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요? 사장님? 경기장에 들어가야 승패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기면 돈을 벌겠죠. 패하는 경험을 통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패와 성공은 방향이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요. 맨날 머릿속으로 해외 나가야 되는데, 해외 나가야 되는데, 해외 파트너 생겼으면 좋겠는데, 백날 생각해 보세요. 생기나. 해외 파트너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가야죠. 아니면 외국 사람이 많은 동네로 이사를 가든가. 안산역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안산역에 갔는데 한 명도 못 찾았어요. 한국 사람. 거기 내리는 모든 사람이 다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을 만나야 외국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국 사람이 인맥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근데 그 사람 만나는 걸 내가 두려워해. 외국에 가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노정구 단장이 말씀하셨잖아요. 파트너 한 명도 없어도 중국 세미나 가보라고. 석세스 가보시라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조 씨가 본격적으로 이거 그 태국권이나 그런 주짓수를 배우는데 실패에 투자라는 원칙은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갑을 처음 할 때랑 나중에 할 때랑 다르죠. 점점 어떻게 돼요? 거절이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절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거절은 없어요. 모든 거절에는 횟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을 깨달으면 100만 갑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내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실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실패할 때보다 현재에 내가 성공할 때 나는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래의 나를 내 현재 데려다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미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가 현재 실패하는 모습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원하는 미래의 삶을 사는 방향이기 때문에. 애터미 해야 되는데, 애터미 해야 되는데, 애터미 해야 되는데, 애터미 해야 되는데, 이거 애터미 하고 싶다는 얘기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는 얘기, 하기 싫다, 좋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애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네,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연습보다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어제와 또 다른 연습. 새로운 도전.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100만 걸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말거리라도 생겨야 되니까 설문지라도 돌리시든가 아니면은 스탬프 카드라도 받으시든가 해서 제가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문하실 때마다 도장 하나 뜯어드리고 세 번 맞으면은 스킨케어 해드린다는 식으로 일단 100만 갑 할 수 있을 때 동기가 되잖아요. 말을 붙일 수 있는 건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갑도. 맨날 애터미 하세요. 사장님 애터미 하세요. 뭘 알아야 되죠? 뭔가 다른 나를 만들어서 다가가야죠. 그게 의도적인 여건, 그게 의도적인 연습이거든요. 의도적인 습관이고. 설문지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스탬프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뭐, 또 난 시도해 봤잖아요. 그게 효과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야죠.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샘플 이걸 이렇게 주면서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의식적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고요. 무의식적인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좋은 거는 신발끈 묶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동성이 나타나는 거는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운전하는 일들은 좋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이런 자동적인 습관, 의식적, 무의식적인 행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의사 10년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6년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 받고 이제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사회에 딱 나와서 자기 병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본인의 경력이 1년이에요? 20년이에요? 1년이죠. 배움이 없다면. 똑같이 배운 걸 가지고 1년 동안 써먹은 거잖아요. 의사들 마찬가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끊임없이 의사들이 학회 다니고 공부하고 배우고 의사 이렇게 병원 가보면 어디 학회 갔습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인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배우는 거 없이 1년 동안 환자 봤다고 20년, 그렇게 해서 20년이 갔다고 그게 이 사람이 경력 20년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애터미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 1년 전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몇년 동안 해오고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의도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연습을 하면요, 성장이 한계가 와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벽에 부닥쳐요. 이거는 동네 대회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세계 대회 나가려면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저 또 떨어지더라도 또 올라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 그거는 의도적인 연습밖에 없어요. 100만 걸 어제랑 똑같이 오늘 하지 마세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파트너 스폰서 만나지 마시고. 실패에 투자하는 행위는 미래에 대한 나의 전념이다. 멋있죠? 전념은 무엇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 어디에 전념했냐는 결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전념의 뜻이 뭐예요? 네? 전념의 뜻. 전념.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예요. 내 하루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예요. 내 하루 시간을 살림에다가 쓰시는 분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업주부라고 하죠. 내 하루를 유튜브 시청이나 오락거리로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백수라고 그러죠. 애터미 사업을 내가 한다고는 하는데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고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결국은 내가 전념하는 거예요. 센터 나와서 그냥 실제 제일 내가 성장하려면 아까 제일 중요한 요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죠? 소비자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세미나에 초대하고 이 핵심 세 가지를 안 하는 한 센터 백날 나와보세요. 바뀌는 게 있나. 그럼 내 시간을 어디다 전념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실패에 투자하는 행위는 미래의 나를 향한 의도적인 배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나에 대한 전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파트의 진실 다섯 번째, 미래의 나에 대한 다섯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더 낫다는 진실이다. 요 뜻 이해하셨죠? 이제? 네. 미래의 나에 대한 여섯 번째 위협, 즉 경기장 밖에 머물면 배움과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개념과 동일선상에 있다. 예.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실패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방법. 근데 표정은 밝지 않으시네요. 네, 실패하려고 보니까 그냥 두렵죠. 네, 두려운 걸 묵묵히 해내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그게 용기예요. 네. 자, 누구예요? 히틀러.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거 처음 알았던 사실이에요. 히틀러의 꿈이 미술가였다라는 걸. 성공하려면 미래의 진실에, 나의 진실에 젖는다는 뜻이 뭐냐면, 히틀러가 18세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8세에 이제 그 미술가가 되겠다고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려고 시험을 쳐요. 근데 세 번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수생이지. 떨어지고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좌절한 이후에 방황을 하다가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역사가들이 이 사람의 이 그 과정을 연구를 해요. 히틀러의 이 과정을. 그러면서 히틀러가 만약 이때 빈 아카데미에,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다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를 명제로 역사가들이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입학을 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그러고, 어떤 역사가들은 전쟁이 그래도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히틀러에게 미술가의 꿈은 진실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말 미술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그림이 어딘가 남아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미술가가 되지 못해서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라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히틀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은 미술가가 됐어도 결국은 또 다른 길을 갔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왜? 이 꿈이 미래의 나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림자 경력이란 용어는 진정한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성공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공이란 단어 떠올릴 때 누가 생각나세요? 엄마? 엄마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사람을 떠올릴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정주영. 네. 또. 네.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만약 빌 게이츠가 나는 예술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 나는 미술로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사업가가 돼서 성공했어. 그럼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취를 얼마나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믿음의 진실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성공을 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했으나 가정이 불우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과 성공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겠죠.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아니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척도다.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살면 새로운 기회에 놀라며 날마다 어린 시절의 생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뇌는 건강하고 젊고 활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기에 습관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이런저런 추종도 하지 않는다. 내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주의를 기울여 날마다 배운다. 네. 내일의 세상에서 살면 하루하루가 어떻다고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에만 포커스 맞추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죠. 이게 가정에서 부부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족과의 미래라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오늘 당장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큰일이 아니게 느껴져요. 제가 중국 가서도 이제 둘이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소한 일들로 다툼이 발생될 여지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과거 같으면 막 따지고 들어요. 막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자기가 그랬잖아. 막 이렇게 싸우죠. 근데 그냥 그랬다고 하면 아,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뭐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미래에 우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 따지는 모습조차도 그냥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미래의 나로 사니까 현명해지고 문제가 점점 없어지죠. 애들과의 관계도, 부인과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 대하듯이 남을 대하면 모든 인맥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 바뀐 것 같아요. 남편 대하듯이 주변인을 대하면 모든 인맥이 사라질 것이다. 네, 그런 예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네.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내 가족, 미래의 내 아내, 미래의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현명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혼돈이 왔던 파트예요. 왜냐하면 종교관이거든요. 이 종교관이라는 건 워낙 십인식색으로 다 생각들이 다른데 이거를 이제 저자는 세 가지로 그냥 분리해놨어요.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냐면 개인의 종교관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쓴 거예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든 그 생각은 자신의 본성, 잠재력, 삶의 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인 미래나 장기적인 미래, 지금의 삶이나 사후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신이 인간의 행동과 글에 의한 결과에 비롯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에 신이 관여하고 그 결과까지도 신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는 잘못도 내가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에요? 모든 걸 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종교관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종교관을 갖고 있다면 이게 주로 사이비 종교. 그죠? 네, 사이비 종교가 이렇죠. 그 전 재산 혼납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예요?
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이 보내준 저 사이비 그 지도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헌납하는 거죠. 실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신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제 관이라고 작가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신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신은 창조주예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해. 이 신앙의 바탕에는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인간과 지구를 포함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사상이 깔려 있고, 이 견해를 보면 신과 인간은 완전하게 다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신이 도자기를 빚듯이 인간을 빚었기 때문에, 지구를 만들고 이 세상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살면 정체성의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종교관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건데 신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신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정체성의 혼돈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신의 커피라는 브랜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히스빈스가 신의 커피, 하나님의 커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저 본사에 있는 커피숍 이름이. 그 친구가 그 히스빈스를 차린 동기가 뭐였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혼란스러웠잖아요. 신이 나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똑같죠.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혼돈스러워할 때 그 홍콩에 있는 창업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중국 사람 중국인 친구들이 그 유명한 칭화대 뭐 북경대 졸업한 친구들이 나와서 창업 박람회를 할 때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중국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 자기는 평생을 주님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은 빚은 목적 도자기를 나를 빚은 목적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게 히스빈스고 그 히스빈스 안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았다고 하는 정신분열자 정신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조현병이 정신병 정신분열이죠. 조현병 환자들 이런 가장 고도의 정신 그 우리가 그 환자들만 지금 직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해요. 서로 직원들끼리. 그리고 병 증세도 확 낮춰지고 약도 덜 먹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지만 훌륭하게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저 사실 그 친구 강의 들을 때 제가 울었거든요. 부끄러워서. 저 친구는 20대 때 신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했는데 나는 저 나이에 뭘 했지?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뭘 했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견해를 지니면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고 삶의 궤도를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제 한 견해고요. 이게 마지막 견해예요. 마지막 차트고. 주인공이 가장 공감하는 파트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공감해요. 이게 뭐냐면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다. 내가 신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인데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인데 하나님 얼굴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면서 삶을 살고 싶을까요? 이런 견해를 가지면 좀 더 창의적이고 공언하고 의도적인 연습을 해가면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제 딸한테도 그랬어요. 딸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신이 있냐,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계속 다녔는데 신이 없냐, 있냐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퓨처 셀프를 저희 가족이 다 읽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독소 토론도 했었어요. 근데 이 파트에서 제 막내딸이 이 책을 읽고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아직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신론에 약간 지금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딸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현주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삶이, 아빠가 살아보니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너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겠니? 아무것도 없지 않니?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고 도전을 만나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 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신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응석 부리듯이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기대할 게 훨씬 덜 외롭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교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학교이자 인큐베이터이며 시뮬레이션이고, 인생은 인간은 경험을 축적하며 발전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견해라는 거죠. 어쨌든 이 파트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걸 뭐 작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저도 사실 이 파트를 읽을 때는 좀 혼돈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가 뭐였냐면, 요 파트가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 3죠. 이제 두 번의 강의가 남았는데, 다음 파트는 그러면 뭘까요? 미래에 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이 기술이 됩니다.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내용으로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